니카야에서 발견된 이 참나론이에요, 참나론. 아트만을 비판했다랑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힌두교인들이 아트만에 대해서 막 짓거리는 것들은 석가모니께서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말한 열반이 뭔지 들어보시라고요. 이 의식은, 이게 열반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무한하다는 건 생멸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건 현상계 것에는 붙지 않습니다. 왜? 제법은 무상하니까. 자, 제법은 무상해요. 여기는 무상한 세계입니다. 지금 무한하다라고 한 거는요, 열반에만 해당됩니다. 이 번역자들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분이 번역해 놓은 거 이걸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의식이라는 건 의식 식별이에요, 식별. 지금 이 자리는 의식이자 식별의 자리인데, 원문이 그런데, 원 단어가, 이 말을 쓰기 싫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분은, 열반의 그런 경지는, 열반의 경지는,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도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고쳐놨더라고요. 단어를 막 전혀 틀어가지고 고쳐놨어요. 모든 곳에 빛이 난다가 싫은 거예요. 열반이 모든 곳에 빛이. 자기가 싫다고 경전을 바꿔놔요. 지금 가서 찾아보세요. 니까야 이 이름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디가 니까야 깨왔다경 이런 거 찾아보세요. 심심하시면 찾아보세요. 석가모니 이론의 결론은 열반입니다. 왜냐하면 탐진치 얘기하러 오셨겠어요? 탐진치에서 벗어나자고 얘기하러 오셨으면 열반만이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건인데 열반에 대한 설명을 개판으로 해버리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탐진치에서. 석가모니께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주셔도 뒷사람이 틀어버리면 아무도 못 가는 거라고요. 이 모든 과정을 색수상행식에서 일어난 여러분의 모든 과정을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좋다고 느끼고 있고,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식별하는 겁니다. 그맨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식별해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식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에고 차원의 식별이죠. 이건 오온의 식별은 요거를 아르마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열반 차원에서 의식의 식별은 이거는 지금 이 순수 의식이란 말이에요. 초의식이고. 그런데 그동안 열반은 실체가 아니네, 참나는 없네. 참나가 뭔데요? 주인공이 뭔데요? 불교에서 공적영지요. 텅 비어 있는 영지 식별작용, 텅 비어 있는 인지작용입니다. 텅 비어 있는 순수한 인지작용, 즉 색수상행식 차원에서의 식별작용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지수와풍도 거긴 붙지 못하고 어떤 생각, 감정, 오감도 붙지 못하는 차원에서의 식별작용을 말해요. 그걸 참나라고 하는데, 참나가 엉터리라고 하다 보니까 열반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열반도 의식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 부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의식은 무한하고 볼수 없고 모든 곳에서 빛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수와풍이 설 수가 없고, 또 길다 짧다 미세하다 거칠다 아름답다 더럽다 하는 모든 수상행식의 작용이, 이게 정신작용. 물질작용과 정신작용, 즉 정신과 물질 오온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다. 오온이 없는데 식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번역하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앞에 의식을 날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오온 안에 식별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식하면 모두 오온 안에 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번역하는 분들이요, 대표적으로 참나 공격하는 그런 분들 중에 공격하는 분들 논리가 이거예요. 니네 참나라고 하는 거, 그게 공적영지라고? 공적영지는 오온밖에 없으니까, 현상계에는 오온 중에 식일 뿐이야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이걸 번역하니까 갑자기 부처님이 식은 무한하고 볼수 없고 모든 것에서 빛난다 그러니까 이식못 감당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말씀이 이상한데? 오늘따라 이상한데? 바꿔야겠다. 열반으로 바꿔버리거나 설명, 이상한 설명을 자꾸 보태는 겁니다, 여기다. 이해되세요? 이건 참나예요, 참나, 그냥. 순수 의식은 오온이 소멸된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석가모니는 제가 항상 주장해 왔듯이, 저도 이 자료는 최근에 봤어요. 근데 저는 늘 주장했죠. 석가모니가 말한 열반은 순수 의식, 공적 영지고, 석가모니께서 말한 오온의 식은 에고의 식별이다. 요 얘기는 뭐 제가 견성 콘서트 처음 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이제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석가모니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알고 강의했던 건데, 근데 자료까지 있길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석가모니께서 이 자료 가지고요 얘기하시라고요. 석가모니가 참나를 뭐 부정했다. 택도 없는 소리고. 석가모니가 말한 열반은 막 공허한 상태, 어떤 특정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탐진치가 없는 어떤 무슨 이상한 상태, 참나도 아닌 어떤 상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현상계는 이거밖에 없어요. 육근의 세계와 순수의식, 이거밖에 없어요. 육근의 세계를 떠나면 순수의식만 있는 겁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반이라고 하냐? 저 의식에서는 오온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탐진치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참나, 그거를 대승해서 참나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왜? 내 모든 의식의 근원이니까 거기서.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당신들한테 있어서 일체, 즉 이 우주라는 거는 당신들이 경험한 거, 본 거, 들은 거, 맛본 거, 냄새 맡은 거, 만져본 거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좋다 싫다 느끼고 개념화하고 의지 품고 식별했던 거 이거 합치면 육근, 이거밖에 없다. 그럼 석가모니는 이미 일체 유심조를 전제하고 얘기하셨다고 봐야죠. 말은 구체적으로 법공이라고 안 하셨어도. 좀 머리 있으면 이해되시죠? 터무니없는데? 뭐 이런 생각 안 드시죠? 이거를 우리나라 서양이 자료를 찾아놨더래요. 서양 학자가 열반인지라고 하면서 열반은 의식이라는 주장을 하려고 이런 자료를 찾았더래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 주장만이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열반은 의식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는 맞는 말이다. 감사하다는 이런 자료를 또 뒤져서 찾아서 그래서 이제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